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920년대 정을 볼 텐데요. 1920년대 소위 문화 통치, 3.1 운동으로 지금 통치의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당시는 상당히 그래도 좀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면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자유의 결사가 없었어요. 근데 20년대가 되면서 소위 문화 통치가 되면서 그 틈이 좀 벌어졌죠. 물론 기만적이에요. 하지만 그 벌어진 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제 저항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나타났던 시기다. 이게 바로 1920년대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저항을 하였고 그리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그렇게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국내에서 여러분들 상황,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력 양성 운동. 이거는 사실은 구한말에 있었던 그 애국개몽 운동 있잖아요. 그 애국개몽 운동 노선의 일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좀 주도했던 그 사람들은요, 주로 민족주의지형이에요. 주로 예, 민족주의 진영이 이런 것을 이끌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먼저 물산 장려 운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물산 장려 운동.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떤 예, 그런 어떤 저항 형태인데요. 물산 장려 운동을 쉽게 얘기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구한 말에 왜 우리 어떤 차관을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국채보상 운동은 어디서 출발했다? 대구. 그죠? 자, 반면에 그건 일제 강점기입니다. 지금 1920년대잖아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요. 이것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배경을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회사령과 예, 회사령과 관세의 폐지. 회사령과 관세의 폐지. 이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진영 주로 이제 자본가들이 되겠죠. 우리 민족 자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본과 지금 바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것을 써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애국심에 호소하는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 이 물산장려 운동이 처음 전개되었던 곳은 바로 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그리고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도 구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여러분들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세우자는 거예요. 왜냐면 1920년대 그 2차 조선 교육이 나오면서 이제 학제가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20년 2차 조선 교육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똑같아진다고요. 예를 들면 1910년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조선인들은 4년인데요. 일본인들은 6년이에요. 달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차별이죠. 그런데 20년대 와서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초등교육도 이제 6년이 됐고요. 또 하나 고등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대학교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일제의 어떤 그 반대, 일제의 어떤 회방, 경성제국대학. 네,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지면서 결국 이건 실패로 돌아갑니다. 물산장려 운동도 여러분들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해요. 왜냐면 내부에서 특히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왜? 아니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우리 그 국산품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애국심 그때 식민지였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요와 공급 법칙이잖아요. 우리 것을 많이 사다 보니까 우리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간 거라.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입장 속에서는 뭐야 이게 지금 우리 물가만 올린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했던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물사장님 운동, 그러니까 밀립대학 설립 운동 말고요. 바로 문맹퇴치운동. 네, 문맹퇴치운동도 전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진영이 주도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또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사회주의 진영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주로 쟁의, 주로 이 쟁의를 주도합니다. 자, 이 쟁의가 좀 생소할 수 있죠. 자, 쟁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도 왜 노동자들이 왜 파업이라든지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예요. 이 쟁의는 쉽게 얘기하면 스트라이크, 파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누가 이제 주도를 많이 하냐면 이거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네, 사회주의 진영에서 주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잊지 마세요. 3.1운동까지는 사회주의 어떤 그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3.1운동 이후부터는요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특히 1920년대 이 사회주의 세력들의 활동은 정말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해요. 자, 3.1운동과 사회주의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1920년대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그들은 주로 이렇게 쟁의, 파업,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더라. 그 대표적인 쟁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먼저 소작쟁의. 네, 소작쟁의. 이거 농민들이 주로 하겠죠. 소작쟁의의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암태도. 저쪽 목포 쪽이에요. 예, 암태도 쟁의가 1923년도에 전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쟁의가 있습니다. 자, 노동쟁의. 노동자들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그 공산당 선언 그 서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단결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건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 예,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거는 1929년. 이때는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도 후원해주고 이제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라고 하던 그런 개념의 실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런 어떤 그 실력 양성 운동과 쟁의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한번 묶어볼게요. 제가요. 일단 이렇게 해서 실력 양성 운동, 민족주의 진영이 지도했던 실력 양성 운동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실력 양성 운동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사회주의 진영이 주도했던 쟁의. 사회주의 진영이 주도했던 쟁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묶어보죠. 그런데 이 두 노선 자체가 다 어려움을 겪어요. 뭐냐면 물산장님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퇴치 운동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라. 이렇게 되면서 그 내부에서 야 이거 되겠냐? 라고 하면서 분화를 일으켜요.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가 분화를 일으킵니다. 자, 어떤 분화를 일으키냐면요. 자, 바로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일제 식민지 지배 인정하는 거 어때?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정권을 얻어가자. 참정권을 확보하자. 라고 주장하는 자치론자들과 자치론자, 이 사람들이 참정권, 참정권 이런 것들을 좀 얻어나가자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에요. 일제 지배를 인정하고 반면에 무슨 미친 거 아니야? 말이 돼? 일제 지배 인정한다고?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타협할 수 없다, 일제와의 타협은 않는다 라고 하는 세력으로 나뉜다고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 세력 같은 경우에도요, 일제가 지금 이 사회주의가 너무 확산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기 위해서 바로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치안유지법. 이거 25년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1920년대가 이렇게 좀 기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결국은 이런 공간 속에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치안유지법은 지금 계속 옹매 들어오니까 뭔가 합법주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회주의 세력들과 합법주의 공간이 필요했던 사회주의 세력들과 바로 이 자치론자를 공격해야 되는 민족주의 진영, 이 세력들이 드디어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손을 잡게 된다. 즉, 이것을 우리는 좌우합작이라 그래요. 좌우 합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좌우합작, 좌우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회주의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 쪽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좌우의 개념은 굉장히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해요. 지금은 왜 지금 뭐 좌파, 뭐 우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파라고 한다면은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보수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좌파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의 어떤 진보 진영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좌파와 이 당시 우파의 개념은 좌파는 사회주의 쪽, 우파는 민족주의 진영. 요렇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돼요.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서로의 어떤 그 입장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 그 좌우합작의 결과 만들어진 조직이 있으니 그 조직이 바로 신간회라는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바로 신간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가 1927년도에 조직이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요. 이 신간회는 신민회와 달라요. 구한말에 만들었던 애국계몽운동단체였던 신민회와 그리고 바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었던 이 신간회, 20년대에 만든 신간회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신간회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간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좌우합작, 즉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당,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이 신간회는 여러분 구한말의 신민회는 비밀결사였죠. 이 신간회는 공개단체예요. 네, 공개단체였고요. 네, 그리고 전국의 지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일제강점기 어찌 본다면 최대 규모의 단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는 특히 1929년에 발생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있잖아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하고자 했던 그 조직이 바로 이 신간회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신간회의 자매 단체가 있어요.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는 바로 근우회. 네, 이 근우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매 단체예요. 네, 자매 단체인데요. 이 근우회 역시 마찬가지로 좌우합작의 어떤 그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간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한번 손을 잡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사회주의 쪽과 이 어떤 민족주의 쪽이 이게 손을 잡고 뭔가를 해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목표 하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일제타도라고 하는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이두 조직이 이렇게 손을 잡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은 1920년대에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또 어떤 운동이 있냐면요. 대중운동이 있습니다. 자, 대중운동은 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중운동을 한번 보죠. 요거 치고. 자, 대중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운동입니다. 대중운동. 정말 1920년대는요,
아주 다양하게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모습들 한번 본 거예요. 먼저 이 대중운동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학생운동이 있습니다. 자, 학생운동. 학생운동의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60만세운동을 들을 수 있겠죠. 자, 60만세운동. 60만세운동입니다. 60만세운동은 1926년도에 전개된 건데요. 이 60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운동은 여러분들 고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60만세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아니라 누구다? 네, 바로 순종의 인산일. 네, 순종의 인산일을 활용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합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 이후에 또 나왔던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여러분 1929년도. 네, 29년도 전개된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신간회. 이 신간회가 후원했던 운동이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신간회가 후원했던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더라라는 개념.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때 여러분들 이 신간회가요. 예, 바로 진상조사단.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요.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요. 민중대회를 열려고 그래요. 네. 이 민중대회를 열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일본에 의해서 탄압받는 거예요. 탄압받으면서 결국 이로 인해가지고 결국 신간회가 또 해소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해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해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해소는 뭐냐면 좀 더 나은 조직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조직을 일단은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해체나 해소나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예, 바로 이 신간회가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어떻게든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다가 결국 이제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다가 결국은 일제의 방해로 해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어떤 포인트를 놓으시면 안 되냐면 학생운동이 1926년이잖아요. 그죠? 60만세 운동이 광주학생은 29년이잖아요. 요 사이에 오는 단체가 뭐냐면 요게 바로 신간회라는 조직이에요. 신간회. 신간회는 잘 알고 있겠지만 1927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0만세 운동 때 여러분들 이때 이 사회주의 사실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좀 주도한 운동이에요. 3.1운동은 사회주의와 관련이 없죠. 근데 60만세 운동은 이거는 사회주의 진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천도교 세력이 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 종교 세력이니까 이 두 세력이 손을 잡는 그 모습들이 가만 있어봐. 이 두 세력이 손을 잡을 수 또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좌우합작운동 신간회 결성에 큰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 신간회가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라. 그럼 신간회 그 화살표를 여기다가 둔 게 아니라 여기다 두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지우고 이 신간의 화살표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이렇게 신간회에 영향을 주었고 신간회 다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런 어떤 그 흐름, 화살표의 흐름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옵니다. 네,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에 신간회가 후원하였다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60만세 운동이 있을 때는 신간회 존재하지 않아. 60만세 운동의 결과로 신간회가 지금 뒤에 나오는 것이고 그 신간회
그러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후원해 주는 것이고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소년 운동이 있어요. 소년 운동. 자, 소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도교에서 주도합니다. 천도교. 이게 이유는 뭐냐면 천도교 여러분 동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인내천 사람이고 타늘이다. 아이들도 역시 하늘님처럼 대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천도교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방정환. 그죠? 예, 소파 방정환 선생이 또 지금의 어린이날 연결되잖아요. 그죠? 아, 정말 어린이날은 저는 안 기다립니다. 자, 소년 운동. 그다음에 여성 운동이 있어요. 여성 운동은 근우회. 아까 그 신간의 자매 단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성 운동 있었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할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형평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형평 운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바로 백정 출신들. 네. 이 백정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차별 그만해라. 분명히 1894년 갑오개혁, 군국기무처 중심의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는 법적으로 없어졌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여전히 백정에 대한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진주 지역에서 출발을 했죠. 네, 바로 신분차별 폐지. 네. 신분 차별하지 마라 라고 주장했던 운동이 바로 형평 운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에 또 대중운동 파트를 한번 아주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야, 정말 그 소위 문화통치였던 그 열려있는 공간을 이렇게 100%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중운동 말고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번에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의 모습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열투쟁의 노선은 또 어떻게 나올까? 의열투쟁.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싸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폭탄을 던진 어떤 그런 모습들. 이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무엇이다? 예, 그 조직은 바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정의롭게 열렬히 불의에 맞서 싸운다 라고 하는 의열단 조직. 1919년도에 조직이 되었는데요. 이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그 한인 애국단도 있죠. 한인 애국단은 30년대 주로 활동했고 그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가 운영을 했던 조직이고 이 의열단은 주로 1920년대 활동을 해요. 이 의열단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예,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예, 김원봉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죠. 김원봉이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의열투쟁을 이끄는 어떤 그 행동 지침이라고 할까?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이 뭐냐면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조선혁명선언. 이 조선혁명선언은 여러분들 바로 요거는 신채호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국민대표회의 때 창조파로 활약했던 그 인물 아시죠? 신채호. 정말 다방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조선혁명선언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폭력에 의해서 혁명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폭력이라고 하면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용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폭력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해서 단정 짓기에는 한번 좀 철학적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 무조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싸웠던 그들의 어떤 폭력적 투쟁 을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폭력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요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먼저 김익상.
네, 김익상 같은 경우에는 이 총독부에 수리공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안겼던 그런 인물. 그다음에 김상옥 같은 경우에는 종로경찰서에 또 폭탄을 던졌던 그런 인물. 그리고 나석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또 던졌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의열투쟁들이 또 1920년대에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다. 그 전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의열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의열단의 활동 내용들을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거예요.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 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실력 양성운동, 쟁의투쟁. 그래서 여기 이제 딱 합쳐진 신간의 모습 봤고, 그다음에 대중운동과 의열투쟁을 한번 살펴봤는데, 아,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또 있어요. 아, 뭐가 있냐면, 바로 민족문화수호운동이라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족문화수호운동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1920년대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자, 이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국어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 국어 분야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국어입니다. 이 국어 쪽에서 활동했던 조직이 있다면 조선어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이 국어 쪽에서는 조선어연구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 조선어연구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어연구회. 이 조선어연구회는요,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줬 그런 조직이에요. 왜냐면 10월 9일이 어떤 날이에요? 한글날이죠. 우리 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한글날을 처음으로 제정했던 단체가 바로 이 조선어연구회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한글날을 뭐라고 불렸냐면 가갸날이라고 불렀어요. 예, 한글날을 가갸날이라고 불렀고, 또 한글이라는 잡지도 가능을 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어 연구회 활동들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엔 여러분들 특히 제가 얘기했지만 1920년대는 이 카프 문화, 즉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1920년대 사회주의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프 문화, KAPF, 우리는 이걸 카프라고 합니다. 카프. 네, 이 카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더라. 왜요? 바로 사회주의. 예,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카프 문학이 발달하게 되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역사입니다. 역사. 이쪽에서 활동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뭐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 네, 먼저 신채호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채호가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구나. 역사, 그다음에 의열투쟁, 또 임시정부. 정말 이온 인생을 다 거기에 이 조선의 해방에 정말 다 걸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신채호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박은식이 있습니다. 박은식. 이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20년대에 출판된 책은 아니고요, 한국통사라고 있어요. 한국통사. 이건 이제 1915년에 나온 책인데요, 한국의 아픈 역사예요. 이 통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통사했던 그 전부 통틀어 놓는 그런 역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 통자는 아프다예요. 한국의 아픈 역사. 한국 통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 영화 한번 볼게요. 영화. 왜냐면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 영화는 뭐가 있냐면, 자, 바로 나운규. 예. 나운규의 아리랑이라고 있습니다. 나운규의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운규의 아리랑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운규의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정신 이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3.15 운동에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자가 있었는데, 그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예쁜 여동생이 그 동네 어떤 친일적 세력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이 정신 나간 이 사람이 결국 낫을 들고 그를 찔러 죽이고, 그를 찔러 죽이는 순간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당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던. 요즘 여러분 천만 영화, 천만 영화 하잖아요. 그죠? 어찌 본다면 그 천만 영화의 원조격이 바로 이 나운규의 아리랑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었던 게 바로 이 나운규 아리랑이라는 사실, 요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1920년대는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민족문화 수호 운동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위 문화통치식에 진짜 다양하게 활동을 했구나. 국내에서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엔 여러분들 국외. 국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다면, 국외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했을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외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국외입니다. 국외. 국외에서는 여러분들 본격적인 이제 항일 무장 투쟁. 와우. 그러니까 1920년 정도 대단하네요. 그죠? 1910년대는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어떤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 그 건설이 끝난 거야. 준비가 끝난 거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항일 무장 투쟁이었던 그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지도를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한번 제가,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에 그 불을 당겼던 사건, 요게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1번. 자, 요 1번이 뭐냐면요. 요 1번이, 그러니까 이제 항일 무장투쟁 1번이 뭐였냐면요. 바로 여기 이제 항일 무장투쟁. 네, 항일 무장투쟁 시작인데, 요 1번 전투가 뭐였냐면, 바로 봉오동 전투라는 겁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홍범도예요.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이 중심이 되어서 봉오동 전투를 전개하죠. 일본이 이제 대대적인 추격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동을 해요. 어느 쪽으로? 저쪽 백두산근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아주 또큰 규모의 일본군과 큰 전투를 전개하게 되죠. 자, 그 전투가 무엇이냐? 그 전투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는요, 어디에서 전개됐냐면 백운평, 그다음에 어랑촌. 뭐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바로 청산리 전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좌진이라는 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홍범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청산리 전투에 합류를 합니다. 이 함께 이 청산리 전투에 합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좌진이 이끌고 있었던 부대가 있었죠? 그 부대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북로 군정서군. 북로 군정서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바로 중강단 대정교 조직이었던 그 중강단의 후원을 받았던 그런 조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이 약이 올랐겠죠. 약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 간도예요, 간도.
이 간도 지역을, 요게 지금 청산리 전투가 두 번째였던 모습인데, 이 간도 지역을 쓸어버려요. 아주 쓸어버립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사실이거든요.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 그 전후에 가지고 이 지역을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그냥 소개작전을 벌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이다. 결국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쭉 해서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요. 저쪽 러시아령으로 들어가요. 러시아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러시아령인데 여기서 또큰 사건이 또한번 벌어지네. 그 사건이 뭐냐면 네, 그 사건이 바로 네 번째. 바로 또 자유시 참변이 벌어집니다. 자유시 참변. 이게 바로 1921년도에 벌어진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유참변은 뭐냐면 지금 이 러시아령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뭘 요구하냐면 너 독립군들한테 너희들 무장해제하고 우리한테 일단 편입을 해. 우리 군대로 들어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독립군들이 지금 무장해제하면 그 독립군입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군대에 편입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장해제를 거부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 이 간도참변이나 이 자유참변 보면서 좀 많이 가슴이 아파요. 아, 이게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조국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 지금 우린 그걸 못 느껴요. 왜? 우리는 공기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공기가 거쳐지게 되면 숨쉬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미리 경험해 볼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라는 걸볼수 있겠죠. 결국은 내려와요. 더 이상 여기서 활동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예,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3부를 결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네, 요런 어떤 그 3부를 결성해요. 요게 바로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바로 3부의 결성.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참정신이라고도 하죠. 3부는요, 일종의 어떤 그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그 임시정부? 유사한 어떤 그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이 자치적으로 어떤 움직이는 조직이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어떻게든지 밀어낸 거 아니야, 지금. 밀어낸데 지금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들어오니까 일본이, 어허, 이것들 봐라. 있을 수 없지. 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3부가 결성되자마자 만든, 이쪽 이 만주 지역에서 만들었던 그런 3부 결성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협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쓰야 협정이라는 거예요. 미쓰야 협정. 이라는 겁니다. 이 미쓰야 협정은 뭐냐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 있잖아요. 잡아오면 중국인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1920년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일본의 눈도 피해야죠. 중국인들의 눈도 피해야죠. 1920년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미쓰야 협정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가지고 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좀 이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 바로 3부 통합 운동을 전개합니다. 3부 통합 운동. 네, 3부 통합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 3부 통합 운동의 결과. 이 3부 통합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조직, 저쪽 북만주와
남만주 지역. 예, 이쪽 북만주 지역에서는요. 북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은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 남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은 바로 국민부. 으흠,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모습들.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지금 192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혁신의회 국민부는 여러분들 1930년대 또 이 만주 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또 전개하는 그런 어떤 전신들이 될 겁니다. 혁신의회는 한국독립군이, 또 국민부는 조선혁명군이 계속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화살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화살표. 이 화살표를 잘 보시면 그냥 화살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동 경로가 지금 수천 킬로예요. 그 수천 킬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걸어갔을까요? 뭘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을 거예요. 밤에 갔을까요? 낮에 갔을까요? 밤에 갔을 거예요. 산을 타고 갔을까요? 평지에 갔을까요? 산을 타고 갔을까요? 왜냐면 일본의 눈을 피해야 되잖아요. 밤에 걸어서 산을 타고 갔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로 추운 곳입니다. 만주 칼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눈은 엄청 쌓여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눈 쌓인 길을 걷고 있을 그들을 한번 여러분들 만나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랬냐고. 그러면 아마 그들은 또 그들의 꿈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식민지 백성이라는 굴레를 꼭 걷어주고 싶다는 그 일념으로 나는 오늘 총을 들고 아무도 가지 않은 이 눈 쌓인 길에 나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발자국이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 지금의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사실, 많이 바쁘겠지만 우리 일상도 많이 바쁘지만 그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실력 양성운동과 쟁의를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이 물산장려운동 있잖아요. 이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된 지역이 바로 이 평양이라는 거. 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 신간회 완전 중요하죠. 예, 신간회가 이런 어떤 거 좌우합적인 어떤 결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대중운동 과정 속에서는 요 신간회가 바로 요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예, 바로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다는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형평운동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형평운동은 바로 이 백정 출신들이 주도했던 운동이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이 있어요. 이 의열단은 바로 네, 조선혁명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기초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문화수호운동에서 한번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요건 이제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예, 바로 1920년대 국외 항일무장투쟁의 흐름인데 특히 청산리 전투는 뭐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정투 승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건 좀 정확하게 청산리 전투만큼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2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흐름을 다 배웠습니다. 아, 정말 그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그 틈새를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 이 역사가 왜 여러분들에게 수치스럽고 왜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의 끈을 잡으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저항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